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유니펜 AL 120, 일곱 개. 리안리 에버 프론트 메시케이. 메모리인가 보다. 어? 뭐야? DDR5도 이렇게 오네? 4800 CL 40. 아, 윈도우 정품. 윈도우 11을 깔게요. 인증은 2키로 받으면 되니까. K라서 12를 써야 돼요. T31 1테라. 아, 내가 싫어하는 그거 같은데. 포장 진짜 뒤통차라.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돼. 커넥터를 유니 컨트롤러에 바로 꽂을 수 있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보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야. 자자자자. 슈플. 슈플은 별로 반갑지 않다. 이것도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얘는 먼저 조립을 해버려야 돼. 저는 AL을 더 좋아합니다. 이 AL 뒷면이 얼마나 예쁜데요. 얘는 앞면보다 뒷면이 더 이뻐요. 그리고 성능도 S1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이건 뭐 감성의 차이인데, 감성의 차이죠. 내가 싫어하는 유니 컨트롤러. 컨트롤러 개선 안 하나? AL은 AL이라고 써져 있네. 너무 많이 봐서 그래. SL 너무 많이 봤어요. 이뻐도 자주 보면 질리잖아요. 와이프 빼고. 아, 이것도 까는 것도 이래야. 까는 것도. 아씨. 잠깐. 아, 화이트요, 화이트. 깜짝 놀랐잖아. 화이트. 아, 포장이 블랙으로 돼 있네. 다 화이트라니까. 잠깐. 이거 화이트 아니야? 아, 화이트. 아이씨. 화이트. 예리하신데? 아, 또, 램은 블랙인데요.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화이트. 방열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이거는 이제 선택하신 거라서 제가 이거는 터치를 안 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슈플걸 안 쓰긴 하는데 또 슈플걸 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왜 슈플걸 썼냐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 소음이 있다고 제가 또 측정해 보겠습니다. 소머지 얘기로. 많다. 앞에 세 개, 밑에 세 개, 옆에 세 개, 뒤에 하나. 전면, 하단, 측면 흡기, 후면 배기, 상단 배기. 이거 이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또 은유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RGB 없는 걸로 샀습니다. 뭔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동으로 가운데로 맞춰야 된다는 게 좀 싫습니다. 뒤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짜증나. 우리 은유님은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 보면은 흐뭇하겠지. 여기 RGB 달려있는 거는 선 정리를 못해요. 그거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 RGB가 있는 걸로 사고 싶으면 튜닝램을 사는 게 맞아요. 딱 맞습니다. 저도 이건 안 해봐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구만. 그런데 이거는 왜 검정색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연결이 짜증납니다. 이거 진짜 인아웃 인아웃 막 해가지고 야, 그래도 짧게 만들어졌네. 야, 이것 봐라. 야, 이거 짧게 만들어졌다. 선정리 하기 편하라고. 그렇지, 그러면 괜찮지. 야, 이거 드디어 써먹네. 이거 휴 컨트롤러 쓰는 거에다 꽂으면 되는구나. 이거였구나. 연결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겠네요. 여기 인, 아웃. 요거를 이제 인아웃 해야 돼요. 색깔을 넣고 빠지고. 이 케이블을 인에다가 꽂고, 아웃에다 꽂고. 아웃이잖아요? 여기 인에다 또 꽂는 거예요. 선 길이가 딱 맞네요. 아, 이렇게 보통 안 만들어주는데, 그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무거운 놈을 또 한번 들어볼까? 어이야! 제가 고가의 케이스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본 것 중에는 최고 같아요. 미니는 좋았는데 에보를 하고 다시 미니를 해보니까 오, 미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오, 이거 밑으로 내릴 수도 있네? 오, 때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구나. 역시 에보는 또 새롭네. 오늘 보니까 또 새롭네. 밤에만 할 거예요. 밤에만 방송으로. 저 여유있게 하잖아요. 원래 여유롭게 할수록 퀄리티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또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조립할 때는 제가 다른 거 조립 안 해요. 요것만 딱 해요. 중간중간에 일반 조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조립 미뤄요. 저는 날 잡고 합니다. 오늘 조립은 여기까지 하고 가세요.